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참여형 의사 결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주어진 문장보다 먼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어 봅시다. The extent야. 주어는 정도죠. 정도. 보통 이 정도 다음에는 트위치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정도를 꾸며주죠. 전치사 플러스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얘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봐야 되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 동사 앞가지겠죠. 정도인데 어떠한 정도냐? 결정, 의사결정이죠. Is shared. 공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유가 되는 정도. 누구하고? Subordinate 하급자 혹은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사결정이 하급자와 공유가 되거나 or concentrated 얘 PP 형태, 얘도 PP 형태 병렬이고요. 집중되는 정도죠. At the top of hierarchy. Hierarchy 하면 위계질서, 위계죠. 그러니까 위계질서, 가장 정상부에 집중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그게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가 되는 정도 혹은 그 의사결정이 맨 위에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야? 사장, 그쵸? 회장 이런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정도.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across, differs across 다르겠죠? 조직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그러므로 이 조직은요 조직은 can vary 다릅니다. Strongly centralized decision making practice. 뭐가 다를 수 있냐? From A to B. 그래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형 의사결정 관행. 그죠? 아예 사장, 회장 같은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 관행. 부터 뭐까지 highly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actice 얘는 완전 참여형.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고도의 참여형 의사결정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참여형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러한 참여형 의사결정에서 이 하급자들은요 have much more input. input 하면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 의견을 냅니다. 뭐에 관해서 의견을 내냐? 당연히 그렇지.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형태 나와 있죠. 어떻게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내겠죠. 참여형 의사결정에서는. 그러면서 research shows that 연구가 that er을 보여주는데 이게 명사제 접속사 되시겠고 명사제 접속사 대절에 주어야 이 greater participation 해서 그 결정이죠. 그 greater participation이니까 참여죠. 근데 더 많이 참여하는 거야.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improves employee satisfaction. 아, 이 직원의 만족도, 즉 그 결정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긴 한데 왜? 직접 직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니까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does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나오면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은 어떻게 해석해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는 얘들아 전체 부정이 아니야. 그래서 50%는 맞고 50%는 아니다 라고 그 속뜻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translate into 어떻게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 보냐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 여기서 translate into는 뭐뭐로 이어지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반드시 뭐로 이어지진 않냐? 그렇다고 좋은 결정을 아니 만족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집단 성과로 이어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research has investigated 이러한 연구는 뭐 했대? 그렇지,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다. 이제 연구의 어떤 조사 내용이 나와. When? When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is most useful 참여형 의사결정이 가장 유용한 때랑 그것이 덜 중요할 때, 덜 중요할 때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조사한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바로 additionally 얘는 무슨 뜻이야? 게다가, 이 게다가는 첨가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첨가될 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뭘 넣을 거야? 주어진 문장 넣어볼게요. When the workers are highly educated 이 근로자가 굉장히 고학력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have 동사 1번 동사 2번 considerable expertise in their area 그 분야에서 굉장히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면 그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는 효과적일 수 있대. 굉장히 효과적이래. 게다가 또 추가로 해보자. When the task at hand. Attend 하면은 당면한 과제죠. 당면한. 우리 지금 눈앞에 있네. 이 당면한 과제가 highly complex. 되게 복잡하고. 그쵸? 그 지식이 뭐에 관한 지식이야? 주어 동사 체크 좀 해볼게. 얘가 왼절에 주어 동사 하나 나왔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러면서 그 local condition 하니까 현지 상황에 관한 지식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할 때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지식이 굉장히 그 결정에 대한 그 현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이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이 굉장히 중요하대. 마지막으로 또 언제 중요한가 보자.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시기야. 근데 이 위기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crisis 꾸며주죠. 뒤에 완전한 문장 올 것 같고. Decisions have a very strong effect. 이런 결정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이러한 위기 시기에도 참여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 결정이 효과적인 예시를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지문도 순서 먼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연결사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 더스부터 한번 가자. 끊고 therefore 그 다음에 additionally 까지 해서 순서 끊어주시고 연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연결사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가 나오면은 뭐 여기 differs 이런 어휘들 vary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이 satisfaction이 올라갈 수 있지만 반드시 더 나은 퍼포먼스로 translate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useful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어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봅시다. 의사결정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중앙집권형, 참여형이 있었죠. 참여형 의사결정의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단점은 그렇다고 더 나은 집단 성과가 보장되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참여형 결정이 효과적인 경우들의 예시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